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2월 3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이제 조금 풀어졌죠. 영하 막 15도, 16도 내려가더니 오늘은 보니까 뭐 영하 한 5도, 6도 또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침에 말탈 때도 여기가 막다 얼고 난리가 나더니 어제 오늘은 좀 햇빛이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주로는 무겁겠죠. 아직까지 얼어 있는 그 주로의 곳곳에 얼어 있는 주로가 많기 때문에. 주로가 조금 무겁게 흘러갈 것 같고, 제주도는 뭐 내일 주로 함수율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푹한 날씨이기 때문에, 거꾸로 제주도는 또 가벼운 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내일 그거는 참고를 잘 해갖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고요. 아, 이제 1월 경마, 2023년도 벌써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뭐 이렇게 후딱후딱 가나 그런 생각도 나는데 아무튼 매주 매주 또한달한달 여러분들께 좀 매주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상가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각자 자기를 찾아주는 회원님들한테는 전부 항구라, 망관의 항구라를 해드릴,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예상가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조철이는 더더욱, 조철과 함께 하시는 이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회원님들, 월요 힐링 라이브 회원님들, 그다음에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ARS 들어 주시는 분들 전부 만간에 항구를 할수 있도록 좋은 방송, 좋은 예상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월 첫주 금요 경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드리면 2월 3일 금요일 승부처입니다. 부산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제주는 1경주, 4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7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계좌이체해서 문자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벌써 많은 분들이 입금을 시켜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이 방송 보시고 내일 조철이 거좀 신청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는 게더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영상에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꼭 눌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홀수로 가야 돼요. 홀수 13579. 구독 두개 눌러 좋아요 두개 눌러준다고 두번 누르면 취소되는 겁니다. 구독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잘못 누르셨으면 한번더 누르셔야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섬세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제가 요 위에 잘 먹고 잘 싸고 돌아온 요놈, 뭐 인기 대가리는 지금 9번마 마이멘트라. 인기 대가리는 9번마 마이멘트라라는 마필이 뭐 올대가리 팔리고 있죠. 부산 이경주. 이 9번만 마이멘트라가 이성재 기수 직전 경주에 선입 경기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에 과연 선행을 편하게 갈수 있겠느냐. 안쪽에 2번만 용산큰별도 빠르고, 요 닥터쿠크라는 마필도 요거 계속 꼭 누르고 와서 그렇지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놈입니다. 근데 뭐 마이멘트라는 외곽에서 선입으로만 따라 붙어도 뭐이 정도 편성에서는 오지 않겠느냐. 경주거리도 1200 단거리고, 그래서 올 대가리로 이렇게 배당판을 휩쓸고 있습니다. 전대지 올 대가리죠. 9번마 마이멘트라. 자, 다 좋은데 뭐 얘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얘보다 더 노려볼 마필이 한 마리가 있다. 혹시나 빠지면 얘가 빠지지, 이 달라박스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하는데요. 이 9번마 마이엔트라와 들어오면 뭐한방 찍어먹기 한 방이 되겠죠. 9번만 마이멘트라가 꺾어지는 순간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입니다. 근데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9번만 마이멘트라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왔다. 이 정도면 어떤 마필인지 아시겠죠? 공백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공백 있고 휴식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싸고, 그다음에 요번 경주 대비해서 준비도 잘 했고요. 뭐 포인마입니다. 잠재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자, 9번만 마이멘트라만 자빠지면 우리가 첫 승부부터 기분 좋게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9번만 마이멘트라보다는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자,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9번만 마이멘트라가 빠지면 배당이 더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번 적중으로 날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죠. 부산 오경주. 국산 오군 12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35점. 안말 경주예요. 안말 경주. 이번 경주는 글쎄요, 축이 없어요, 축이. 선행 경합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한 놈이 이렇게 딱 편하게 선행을 탁 뻗어갖고 가면은 그 놈이 대가리겠지만은, 선행을 못 받고 이러고 비비고 하는 순간 요번 경주는 터질 확률이 많다. 두 번째 승부처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지금 올려놨듯이 이게 경주의 핵심입니다. 선행 경합이 치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에서 선행마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앞에서 싸워라. 나는 딱 뒤에서 자리 잡고 가다가 니네들 제풀에 지치면 내가 때리고 날아가겠다 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물론 선행을 느닷없이 요놈이 분명히 경합을 해야 되는데,
한 놈이 퉁 튀어나갔는데 딴 놈들이 다이 잡고 있어. 그럼 걔는 그냥 쌍머리 꽂히는 거죠. 하지만 뭐 대한민국 경마에서 선배님 드시라고 후배들이 잡아주고, 야, 후배 너 먹으라고 선배들이 잡아주고. 그런 옛날 뚝섬 시대 경마고요. 요즘에는 치열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여기 5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놈이 누굽니까? 12번 마 브래드 히트입니다. 12번 마 브래드 히트. 우리 막내 딸내미가 또 난리가 났네요. 녹음하는데 문 밖에서. 자, 12번 마이 브래드 히트가 직전 경주도 최저배당이 갔습니다. 주행 심사에서 서강주가 선행받고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써갖고 인기 1위 팔리고 꽂았어요. 바로 승군전 맞은 직전 경주 선행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선행을 받긴 받았지만 좀 압박을 받았죠. 외곽에서. 9번 게이트였어요. 경주력이 이만큼 차이가 나죠. 자, 요번에는 또 어때요? 혜선이가 탔는데 최외곽 게이트에 또 12번 마 브레이드 히트. 조건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질 않죠. 얘가 약간 모래 맞으면은 대가리를 자꾸 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2번 마 브레이드 히트.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영 불안불안하게 보이는 인기 대가리다. 최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김혜선이가, 물론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뭐 앞선에 못 나가도 외곽 2반매, 3반매 뭐이 정도 잘 따라가면 올 수는 있겠지만은 외곽을 잘못 따라가면 그대로 모래 맞죠. 앞에 가는 놈한테. 그럼 모래 맞으면 뒤로 그냥 쭉 밀려버릴 수도 있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의 포인트. 자, 그래서 12번 마 브래드 히트가 그런 불안감이 있고, 여기 대끼리가 뭐예요? 1번 마 아너칼입니다. 다실바기죠. 이놈 역시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얘도 역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아너칼이라는 마필이 9월 25일 경주에는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가서 갔다 대가리 꽂았어요. 그 다음 경주는 선행 못 받고 외곽 좀 밀려도니까 한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예, 야무지게 말몰이할 수 있는 다실바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1번 아너칼 역시도 누가 신경 쓰여요? 12번마 브래드 히트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편하게 못 가죠. 거기에 또 발빠른 놈들, 직전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렸던 4번마 로스파이터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고, 자, 7번마 감동에너지가 잊을만하면 느닷없이 앞선에서 버티면서 한방 때리는 놈이죠. 그죠? 12번 뛰는 동안 2번 들어왔는데 2번 다 알딸딸하게 팔렸습니다. 요번에도 또 최시대로 바꿔놓고는 또 알딸딸하게 팔리는 거예요. 고노찬이보다 3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자, 이 감동에너지, 그리고 33조 권승주, 최시대 기수. 어제 제가 그 수요프레시에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이런 기수 기용 행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경마 팬들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패턴 때문에 야리 쪼가 생긴다고 그러고 간이 안 간이 생긴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7번 마 감동 에너지도 맘만 먹으면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1번 아노칼, 4번 로스파이터, 7번 감동에너지, 12번 브래디트. 자, 이 앞방 까는 놈들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따라가는 놈, 따라가도 되는 놈, 요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난, 요 놈을 달러 박스에 대가리 놓고, 뭐 이런 인기마들이 붙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백판짜리가 붙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 역시도 오늘 승부처가 거의가 달랍박스입니다. 그냥 만만한 찍어먹기 경주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인기 1위, 인기 대가리, 인기 1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와 9경주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5군이고요. 5군에 1400입니다. 5군에 1400이면 1200 승군에서 1200 뛰는 애들보다는 조금 한 급발 내려온 애들이죠. 물론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편성이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축이 없어요. 근데 조철이 메인으로 잡았다. 한번 붙어볼 만한 달랏박스, 붙어볼 만한, 믿을 만한 축을 찾아놨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자.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7경주 보면은요. 배당판 보면 아마 최저 배당도 10배 이상 나올 것 같은 그런 배당판입니다. 그죠? 어떤 놈이 대가리야, 이거? 누가 대가리 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아리따리, 아리따리. 근데 굳이 이런 경주를 승부를 보려면 뭔가 이 중에서 한 마리, 꽂히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꽂히는 말이 없는데 무조건 배당만 좋다고 승부처로 들어가면 그건 얼빵이죠, 얼빵이. 그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근소하게 그래도 얘가 좀 팔릴 것 같아요. 대가리로 현장 가면. 최시대가 탔고, 2번 게이트고, 뭐, 직직전 경주죠. 뭐, 4착으로 꾸역꾸역 올라왔었는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얘가 대가리를 치려면요. 그나마 선행을 편하게 가야 돼, 선행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갈 놈이 많습니다. 뭐, 3번마 닥터 펜타곤도 있고, 7번마 JSA도 선행력이 숨어 있는 놈이고, 11번 머니케이스도 선행 가려고 하는 놈이고, 그죠? 얘가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이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면 아마 얘가 바람이 좀 많이 불 거예요. 그럼 뭐 많이 불어주면 땡큐죠, 우리는. 어차피 이번 7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철저하게 배당으로 노리는 그런 경주가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1400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뭐 직전 경주 출발하면서 빠킹해가지고 손해 본 놈, 선행을 못 가서 손해 본 놈, 외곽 이래서 손해 본 놈, 안쪽 이래서 고로시 당해서 모래 맞아서 손해 본 놈, 뭐 이런저런 놈이 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전력의 이 말들 중에서
제가 항상 그랬죠. 능력보다, 능력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개라 그랬죠. 전개.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그죠? 이게 잘안 써지네요. 전개,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전개가 잘 풀리면 이놈이 더 들어올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경마라는 게. 왜? 이 레이스트랙이 코너를 돌면서 외곽에 있으면 있을수록 원래는 손해죠. 물론 뭐 모래 안 맞고 어쩌고 이런 건 있지만 모래 반응만 웬만하면 무조건 안쪽 게이트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안쪽 게이트에서 입상에 실패하는 놈들 능력은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예요? 앞에 가는 말이 깃발로 차내는 모래 맞아가지고 그 모래 반응 때문에 대가리 들고 쳐박고 틀고 해서 그래서 입상에 성공을 못하는 거지. 이 모래 반응만 잘 순치를 시켜놓으면 안쪽 자리 잡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 대의 마핀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산 칠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조철의 충마, 믿을 만한 충마가 한 놈이 딱 조철이 또 공부하는데 조철의 눈깔에 레이더에 또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용서 없죠. 뭐 눈에 띄면은 바로 승부가 들어가는 건데 걸리면 요거 짭짤한 배당이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번 7경주 메인 승부 뭐 물론 2번만 마이송이 최시대 탄 마이송 근소하게 대가리 팔리지만은 뭐 마이송까지도 안고 가면 됩니다. 굳이 꺾어낼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배당이 나오는 축이기 때문에 뭐한세 방, 네 방까지 가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징검다리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 칠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이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요것도 마지막까지 달러 박스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께 또 올려놨듯이 레이스 포인트에 직전 경주에 요놈 놓고 가갖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직전에 왜 죽었냐? 엿매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을 꾹 참고, 경주거리가 뭐, 1000m, 1200m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서둘러서 죽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바꿔버리고. 인기마로 팔릴 때는 인기마답게 마필 몰이를 해줘야죠. 적중을 하든 못하든 그래야 우리가 불만이 없지. 아, 이거는 내 눈이 잘못됐다. 제가 저렇게 최적 전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전개대로 탔는데 입상을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지. 그런 거 가지고 조교사 기수 막 요가고 그러면 내가 양아치 새끼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뭐 경주가 꼬였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그런 건 요감은 안 되죠. 그런데 눈에 환히 보일 때 저런 병신 같은 새끼가 왜저 따위로 타냐? 왜 저렇게 서둘러? 원래 저렇게 타는 말이 아닌데 이런 복기가 나오는 경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욕을 먹어야지. 그렇다고 해도 경주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기수들한테 기수 애들이 빼먹은 게 많아갖고 조철이 성적이 좀안 좋았습니다. 예상과 생활 25년 가까이 하면서 단한 번도 저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다 그냥 내 잘못이죠.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다시 새로운 경마를 예상을 하려면 그 말이 다시 출주를 해요. 나를 엿매긴 그 말이. 대부분 한 4주, 5주 텀으로 나오죠. 한한달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뭐, 그때는, 이럴 때는 한마디 해도 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얘기하면은, 나 변호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나는 예상 잘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못 뛰어서 내가 죽었어. 그건 내 핑계고. 요번 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직전 경주에 놓고 때려갖고 죽었던 그놈, 원모타임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복수전 한번 해야죠, 복수전.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혼합 좌군 1600.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아마 요것도 짭짤한 중배당이 나오질 않을까. 자, 이 6번마 매직 클래스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박제희까지 탔고, 지금 뭐 유현명이도 그렇고 조인건이도 그렇고, 지금 부산에 기수가 없죠. 뭐 기승전기 되고 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있어봐야 뭐 최시대 다실바, 최시대 다실바 또 누가 있더라. 아무튼 뭔 이런 트랙 라이더들도 지금 막 이놈저놈 갖다 다 타고 맨날 조교만 시키라고 트랙 라이더로 빼놨는데 기수 없다고 또 끌고 와서 갑자기 또 타라 그러고. 이게 되겠냐고, 이게. 대한민국 경마가요. 진짜로 욕을 좀 먹고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아니, 매출이 얼마가 오르는 경마인데, 우리나라 그 경마 세계 경마 시행국 중에서요 매출 제일 많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 있고 다 있지만 매출이 제일 많은 건 일본이라. 한국도 매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파트 2지만은 파트 1들 웬만한 파트 1들은 다 더블 이상 돼요. 한국이. 그러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마사회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기수가 없어가지고 한 경주에 몇십억씩 들어가는 경주도 있는데 기수가 없어갖고 저기서 훈련시키던 야너 일로 와봐. 기수 없어. 이것 좀너좀 타. 이 마사회 행정처 이 진짜 욕좀 먹어야지. 시부랄 놈들이라고. 고개 갈기를 개 조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최고의 기수가 뛰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쥐네는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탱자탱자 하면서 그냥 뛰어도 트랙라이더가 뛰든 길 가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뛰든 우리는 경마판만 열어놓으면 대한민국 경마 팬들은 다 와. 후려들 너무 새끼들 빰따대기 한 대씩 맞아요. 얘네들 사고방식이 그래요. 갑자기 지금 내가 뭐 예상하다가 지금 삐딱선으로 타는데 생각하면 열받아. 자, 다시 예상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6번만 매직 클래스의 조건도 좋아요. 직전 경주 슬금슬금 외곽 2선 타다가 버티기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뭐 꿈걸음이 그닥 여유가 있든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매직 클래스라는 마필이 전전 경주에 그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인기 백판이었죠. 그때 거의 인기 백판이었는데 야 제가 진짜 그 경주만 보면 혈압이 오르죠. 이 6번마 매직 클래스. 이때 대가리를 제가 닥터 오스카를 놓고 때렸잖아요, 최시대. 깔끔하게 쌍으로 들어왔어. 역상승식으로 아틀라스의 한 방을 때렸는데,
요 중간에 낀게 매직 클래스입니다. 역상 대가리까지 잘 잡아놓고 배당으로 세 마리 네 마리 때렸는데 이 매직 클래스를 못 봤어요 제가. 이 돌대가리가. 그래갖고 이때 당시는 인기 9위였어요. 도민일보배에서 1200이었고 자 직전 경주는 이제 1400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기 대가리 팔리죠. 앞선에 딱 붙여갖고 뛰었는데 38홍이 무려 40초 9예요. 이 40초 9 정도 38홍이 나오면 뭡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얘가 2착을 했지만 다른 놈들이 못 올라온 거지 얘가 잘 뛰어갖고 버틴 게 아니란 얘기죠. 끝걸음 40초, 38홍 40초 구면은 거의 땅 파고 있는 수준이었다. 자, 요번 경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6번마 매직 클래스가 대가리 가지만 직전에 경주 전개를 못 풀었던 놈, 직전에 전개가 꼬였던 놈, 한 놈,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다가 죽은 놈, 자, 그 놈을 다시 한번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 승부처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경마인데요. 두 번째 메인,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 6번마 매직 클래스는 와바야 후착이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쌍승시까지 노릴 수 있는 대가리로 충분해 보인다. 아마 배당판에 바람 좀 불 겁니다. 조철같이 멍들은 예상가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이들 죽었을 겁니다. 뭐 뒤통수 맞았죠. 자, 요번에 다시 한번 노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축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있고 쌍승시까지 그래서 노릴 그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막권을 잘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경마 예상 여러분들께 다 부산 경마 해드렸고요. 제주 경마에서 또 이제 조철의 주특기 제주 경마에서 멋지게 또 한구라를 해내야죠. 오늘 제주 경마 승부처는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1경주, 4경주, 6경주. 자, 중에 메인 승부 4경주,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이거를 안 펴놨네요. 제주 경마가 좀 승부처가 좀 빨리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부터 1경주에 또 노릴 만한 마필이 좀 나오기 때문에 1경주부터 승부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이거 직전 데뷔전에서 우리가 바로 노렸던 놈이죠. 이 일단고 말 이름 좋죠. 일단고 스톱이 아니고 그냥 일단은 고예요. 데뷔전에서 일단고 성공했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렸고 요번 경주는 이제 곧바로 승군전으로 올라왔고 800m에서 900m로 경주거리가 좀 올라갔어요. 자, 곧바로 뭐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5등급에 올라온 이 6번마 일단고 일단고 정도는 때려잡을 놈이 몇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직전 경주를 우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분전인데도 두 번째 경주인데도 이제 일단 고입니다. 뭐가? 배당판이 일단 고라는 얘기죠. 얘가 대가리 팔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가 달라박스 승부처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6번마 일당고를 이길 또 달라박스 한 놈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아나짜리 놓고 한방 때려먹자. 덜 팔리는 요 놈이 아나짜리다. 6번마 단디고라는 마필이 일당고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 중에 상대적으로 능력은 분명히 얘가 대가리인데 일당고가 역시나 또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일당고가 부러지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배팅을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도 좀 있고요. 이놈저놈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제주 4경주에서 뭐 사실 어느 경주에서 우리가 한 살이 상한가한방이 터질지 모르지만 이 느낌 오는 경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야, 느낌 오는 거 있으면 좀 문자 좀 따로 보내라 좀. 힘을 좀더 준다든지. 제가 그런 걸잘안 하죠. 왜? 왔을 때는 좋은데, 조철 같은 놈이 예를 들어서, 자, 이번 거 배팅 더블로 올립니다. 힘좀더 줍시다. 우수수수 배팅들 더 하실 겁니다. 맞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데미지가 커요. 경마라는 거는, 욕심이 항상 화를 부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덜 먹고 욕심을 조금 덜 부리면 돌아오는 게더 많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다는 얘기죠. 경마는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그리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얼마를 이기든. 경마장 문지방 넘어갈 때 단돈 10,000원, 10만 원이라도 내 본전에서 플러스가 돼 갖고 나가면 발걸음이 그래도 가벼워요. 그런데 경주 중반까지, 한 8경주, 9경주까지 한 200, 300 먹고 있다가 그 욕심 부려서 조금 더 먹는다고 9경주, 10경주, 11경주 마지막에 다 때려 갖고 다 뒤졌어. 내 원전, 본전까지 더 잃었어. 그럼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그러면 내가 아까 8경주에 한200 먹었을 때좀 잠글 걸.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욕심을 좀덜 부려서 항상 이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게 경마다. 중요한 얘기죠. 적으세요, 적으세요.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1경주 달러박스. 요 놈이 좀덜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한번 때려볼 만하다.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 메인 들어가는데요. 제주 4경주하고 6경주. 오늘 지금 부산 경마 4개, 제주 경마 하나 했는데 찍어먹기 지금 하나도 없죠. 다 달라박스죠. 제주 마지막 6경주 메인이 아마 찍어먹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달라박스예요. 그럼 달라박스가 뭐냐? 달라박스가 뭐냐? 그만큼 인기 1위, 객길이 이런 마필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빨갱이에다 그렇게 돈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는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레이스 포인트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픈했던 그놈.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는 뭘까요? 그리고 또한 놈. 이거 한 방이 중배당 한 방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금방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안 들어오신 분들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제주 4경주 말고도 제가 마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한다고 고생하면서 다 이렇게 고생한 내역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건 받아 먹어야지. 그잖아요. 그럼 그것도 보기 싫어갖고, 야, 자식아, 여기서 그냥 얘기해. 그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무슨 돈을 따겠어요. 내가 발품을 좀 팔아야지. 그죠? 내가 조철이한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문자 신청 안 하고 이런 방송 들어와서 그래도 공짜로 얻어가. 그거 클릭하기도 싫으신 분들이 뭔 돈을 딴다 그래. 그죠? 성의를 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딴거 필요 없어요. 자, 수요 프레시에서 오픈했던 그놈. 이게 대가리가 그 10번만 명가 소리가 팔리죠. 제주 4경주 5등급 1000m.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10번마 명가 소리. 박성광이 탔고, 뭐 외곽에서 직전경주는요, 다 들어왔는데 끝에 가서 따여버렸어요. 방심패도 아니고, 아무튼, 이빠이 갔다가 껍데기 벗겼는데 아무튼 따였어. 3착으로. 착차는 없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이제 요거는 현장에서 좀한번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한 놈. 기승지수도 그렇고, 직전 경주 분명히 제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그랬습니다. 요 놈이. 조철의 달라박스. 직전 경주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자, 현장에서 한번더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배당판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배당판 의지를. 그래서 그런 건또 조철이 전문이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조철이가 한번 때리자 하면은 조철하고 같이 따라서 배팅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업무 타임입니다. 자,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공개 오픈을 해드렸던 한 놈. 거기에 짝꿍을 한놈 붙여가지고,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요거, 이것도 좀 바람이 좀불 거는 같은데, 왜냐면 조철이 또 어제 방송에서 오픈도 다 해놨고, 또 저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상가들도 또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바람이 좀불 것도 같아요. 그래도 10번만 명가 소리에 박정광이가 탔다 그랬기 때문에 명가 소리 쪽으로 아마 배당판이 더 쏠릴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자, 멋진 달러박스 하나. 자, 오늘 제주 상한가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제주 4경주 현장에서 한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 야, 오늘 승부처 중에 유일하게 제가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당가나무는 제가 대가리로 놀라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막 제가 좀 핑계를 대보려고 이래서 대가리가 안 되고 이래서 대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막그 핑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핑계보다 어떤 그 조건들이. 그래서 제가 이 일본 뭐 대성대왕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어떡하면 요놈을 한번 빼든지 뒤로 돌려볼까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제가 하이발을 굴려봤는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조건이 최근에 뭐 3연속 입상이죠. 거기다 이준 김준호하고 찰떡궁합이고 부담 중량도 2kg밖에 안 올라갔어요. 2kg. 그죠? 직종 경주에도 레이팅 100까지 똑같은 편성이고 거기에 일본 게이트까지 잡았고 얘를 뭔 이유로 얘를 뺍니까? 뭔 이유로 얘를 뒤로 돌리고 뭔 이유로 얘를 불안한 인기마로 보냐 이거죠. 억지로 이런 경주는 차라리 인정을 하고 후착을 압축을 해서 먹어야죠. 그죠? 조철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야 요거는 요번에 좀 불안하게 보인단 말이지. 요거는 요번에 쌍대가리로 보인단 말이지. 경마가 한 마리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악 두 마리는 적중을 해야 우리가 환급을 받죠. 복승식은 적중을 해야. 뭐 단승식 배팅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마 대성여왕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뭐 현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대성여왕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가는 게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그래도 요번 경주는요 일본마 대상여왕을 인정을 한다고선 치더라도 한 일곱 여덟 마리가 현장에서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그래요. 잘 완빵에 잘 찍어서 메인 승부 완장에 20장 들어가는 주력 한 방이 걸리면 그 배당이 3배든 5배든 10배든 일단 주력 메인 승부에 주력 한 방이 걸리면 그거는 그날 경마는 그걸로 따는 겁니다. 일단 그 뒤에 이제 배팅을 내가 좀 욕심을 부렸다든지 그런 게 환수잖아요. 환수. 하루에 이게 몇개 경주입니까? 자, 부산 9개에 제주 6개. 그럼 하루 15개 경주죠. 그 환수율 따지면 100으로 따지면 1500%. 환수율 1500%가 넘기면 계산상으로는 딴 거예요. 그죠? 1500%가 넘으면 그날 적중한 경주 수가 경주들의 환수를 다 합해서 1500%만 넘으면 환수율상으로는 딴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20배짜리 한 방, 주력 한 방. 주력 한 방이면 우리가 70%로 계산하잖아요. 항상 일정하니까 그거는. 그러면 20배짜리 주력 한 방이면요. 70% 들어가니까 2, 7, 24, 1400%입니다. 그럼 거의 본전이에요. 그 경주 하나로. 그게 환수입니다. 그래서 환수율만 따지다가 보면 예상가들만 좋지. 회원들은 야, 이 잡놈아, 나는 거기서 배팅을 그렇게 세게 못 들어갔어.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계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수. 그래서 환수가 이겼다느니 뭐 하느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이기면 좋지. 경마장 나올 때 내가
가지고 간 돈에서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가 됐냐, 이걸 따지는 게 이겼다 졌다지. 야, 뭐 환수율이 몇 프로가 나왔고, 환수율 몇 프로 나온 뭐에 돈질안 해갖고 못 먹으면 꽈당이지. 그래서 예상가들하고도 이렇게 좀 사대를 좀잘 맞춰야 됩니다. 뭐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ARS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ARS로 다 전달이 되지만 문자만 보내도 다들 몇년 이상씩 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만 딱 받아봐도 아, 이 새끼가 요번에 어떤 걸 어떻게 노릴라 그러는구나. 대부분 다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할 때는 제가 문자를 한번더 날려드립니다. 뭐 승부 경주를 포기한다든지 승부 경주를 바꾼다든지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이거는 메인으로 때릴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던 배당, 내가 생각하던 그림이 안 나와. 돌아가는 게.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제가 여기서 메인으로 때린다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놨어도 그래서 현장 예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새끼는 자빠이 분위기야. 그걸 갖고 제가 여기서 메인 승부라고 예고해놨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팬들이 다 같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대신 이런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뭐 대가리라든지 불안한 인기마라든지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바뀌죠. 이런 것까지 바뀌려면은 그래서 승부처가 메인에서 B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바뀌려면. 그러니까 문자 받으시는 분들도 조촐하고 이렇게 소통은 안 돼도 문자로 대부분 눈치 때릴 수 있게 문자가 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1번만 대성여왕 놓고요. 특별히 고배당이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특별히 고배당이 보이는 경주는 아닌데, 자, 여기서는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어떻게 꺾느냐가 관건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 압축된 마번으로, 1번 대왕을 놓고 때리고 받치기. 하나나 두 마리 정도. 뭐 이런 놈들 들어오면 본전하는 거고. 얘가 들어와야지, 얘가. 1번 대성여왕 놓고 예측권 20장 뒤진다 그러면 얘한테 최소한 10장은 들어가는 거죠. 그 나머지 받치기로 10장이 들어가든. 좀 욕심이 좀 있는 분들은 주력 한 방에 한 10대장 들어가고. 나머지 5장으로 반본전이라도 한다. 아니면 본전한다. 요런 배팅 전략도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자, 제주 6경주. 아무튼 오늘 제주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대성여왕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간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2월 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여기까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을 입금하시고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곧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내일 아침보다는 오늘 저녁에 시간 널널할 때 입금하고 주무신 분은 처리가 다 됩니다. 아침 뭐 한두 시간 전까지는 아무리 느려도 다 확인 문자가 가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진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부산 2579, 제주는 146, 그중에 메인이 부산 79,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2월 3일 금요경마 또 항구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